우리 지역의 알것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분말 뉴스. 2023년 2월 첫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구 월곡궁 그립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을 함께 운영할 청소년 서포터즈, 독한 친구들을 모집합니다. 함께 책을 읽고 좋은 책을 모아 전시도 하며 도서관 행사, 지역 축제를 직접 기획하는 등 이번 청소년 서포터즈의 활동은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자기 주도적 봉사활동입니다. 신청 기간은 2월 10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서북구 가족센터 공동육아 행복 나눔터에서는 우리 가족 첫 육아 친구 푸마시 그룹을 모집합니다. 푸마시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족 단위로 10 그룹을 모집하여 그룹 리더는 성북 구민이어야만 합니다. 활동은 2023년 12월까지이며 월 2회 돌봄, 공동활동, 나눔, 소통 등의 정기적인 그룹 활동을 통해 자녀 양육을 함께합니다. 신청은 신청서 작성 후 메일로 접수하시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 온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모들의 돌봄과 재능 나눔을 통하여 자녀 양육을 함께하는 돌봄 모임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안암동 주민자치회에서는 2023년 1월부터 안암동 주민센터 1층에서 공유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책들이 있다면 기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증도서는 출판년도 5년 이내에 아동용, 성인용 도서이며 접수기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기타 문의사항 및 접수는 안암동 주민자치회로 하시면 됩니다. 공유책장을 통해 나에게는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쓸모있는 책을 함께 공유하는 이번 서비스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은 정릉 갤러리 카페 천변 풍경에서 열리는 2월달 인문학 강좌를 소개합니다. 해방 공간의 미술가들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담배종이의 화가 이중섭, 조각가 권진규, 월북화가 이쾌대 리어성과 박생강에 대한 강좌들로 2월 3일부터 24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진행됩니다. 강사는 미술평론가 최석태이며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변풍경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2월 첫째 주 성부말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에는 더욱더 분발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성부말 뉴스를 찾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